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구들장입니다. 좋은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팔공산 조경과구들장이 교육생으로 참가했던 2017년 문화재 수리 기능자 양성자 과정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4일차와 5일차 교육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흐림 그리고 비. 이론 공부는 2017년 3월 27일 상주시 공검면 유민구들교육장에서 진행된 미장공 관련 교육과 온돌공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로는 황규석 한식미장 온돌공, 한식미장공이면서 온돌공이죠. 그리고 유종 한식미장 온돌공, 유종 선생님은 상주의 유민구두루 사장님이면서 문화재 수리기능자 온돌공 현장교육 교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강의 내용을 교육생 입장에서 정리한 교육 현장 리포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들장 교육은 이론이 너무 간단하여 쓰임말 정리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쓰임말 중에 이제 미장. 미장은 무엇을 미장이라고 하는가? 미장은 흙, 회반즉, 모르타르 등을 벽, 천정, 바닥에 바르는 작업. 바르는 일, 그 일을 하는 기능공, 이것을 미장, 미장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깃, 무엇을 중깃을 하느냐? 기둥에서 6, 7cm 이격시켜 가지고 중깃 사이의 거리는 30에서 40cm, 아래 위로 꽉 물리게 하면 유격이 없어서 처짐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리하지만 지나칠 경우 좌구로 우리가 있고 느슨하게 되면 처짐의 염려가 있으나 수축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깃이나 뭐 힘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벽체, 신벽치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을 지을 때 있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 그리고 상방과 하방, 하방과 중방, 뭐 중방과 상방 그 사이에 이 신벽을 치는데 거기에 가운데 벽만 흙을 넣어놓으면 무너지니까 거기서 힘살도 들어가고 중기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힘살. 힘살이란 무엇인가? 힘살, 방보라, 가시쇠 등으로 보완적,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힘살이다. 힘살은 가로대 힘살은 힘살이고 가로대 힘살은 방보라, 가시쇠고 힘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대 힘살을 힘살이라고 합니다. 건축용 접착풀, 건축용 접착풀.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뭇가사리, 느릅, 전분, 싸레기풀, 찹쌀풀, 은행초, 도박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초풀, 미역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금피, 아까 설명해서 느릅이죠. 요것들 중에서 지금 시방에는 우리의 공유, 뭐 싸레기풀이나 찹쌀풀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요거는 쉽게 상하고 곰팡이에 피기 때문에 아마 시방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있고 실제로 옛날 농가에서 한옥을 지을 때 사용했었으니까 여기에 설명을 한 겁니다. 진흙. 진흙이 무엇이냐? 한식 미장에서 얘기하는 진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한식 미장공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흙이란 너무 질지 않게, 너무 질게 하지 말 것. 너무 질면 왜? 축축 처지고, 그리고 마르면서 쩍쩍 갈라지죠. 질게 반죽하면 작업성이 용이하나 인장력이 커지고 수축이 심해서 갈라짐이 커지고 처짐이 발생하며 구조적으로 약해진다. 그리고 구조 내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처짐이 없는 최소한으로 되게 반죽하는 게 좋다. 되게 반죽하는 게.
손으로 포탄처럼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탁 쳐넣으면은 딱 따라붙도록 그렇게 좀 약간 대게 반죽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새끼줄의 길이는 정상 길이의 3.5배에서 4배 정도로 미리 잘라서 사용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흰백을 치기 위해서 흰살과 중깃 사이를 대나무 쪼갠 것이나 안 그러면 쌀이떼나 이런 걸 엮어가지고 외엮기를 하잖아요. 그 외엮기를 할 때 새끼줄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엮기 할 길이가 만약에 1m20이라면은 3.5에서 4배 정도 길이를 미리 잘라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흙. 흙이란 뭐냐? 여물을 넣어서 인장력을 크게 한다. 그냥 흙이 아니고 한식 미장공이 한식 미장에서 사용할 흙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여물. 집여물이라는 무엇이냐? 흙과 반죽하여 2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 사용할 때 석회를 섞어서 사용해야 굳어져서 시공이 불량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집여물을 흙과 반죽하여 2일 정도 먼저 숙성시켜가지고 집여물로 숨을 충분히 죽이고 흙과 일체가 되게 한 다음에 석회를 섞어서 사용할 때 석회를 섞어 쓴다. 그렇지 않고 미리 석회를 섞어 놓게 되면은 굳어져가지고 시공 불량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초백치기. 초백치기란 외엮기는 안에서 엮고 초백치기도 안에서 먼저 친다. 초백치기는 진흙이 질 때는 큰 칼을 사용하게 되고 반죽이 된 반죽일 때에는 작은 칼을 사용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르면 작업하기 편하고 쭉쭉 밀리지만 된 반죽 같은 경우는 큰 칼을 하면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로 밀어준다. 그리고 초백치기 할 때 왜 안에서 먼저 치겠어요? 바깥에서 먼저 치게 되면은 마르지를 않죠. 안쪽은 늦게 마르거든요. 그러나 안에서 먼저 치면은 바깥에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다시 맛백을 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바깥에서 먼저 쳤게 되면은 나중에 안에 치려고 하면 안에는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공이 더디게 되죠. 인방 안쪽으로 6에서 9mm 정도 들어가게 칼 뒷부분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때 칼 뒷부분에 힘의 중심을 두고 세차게 올려 붙이면서 작업을 하고 앞부분은 좁은 곳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거는 이제 초백치기 할 때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죠. 현장 경험을 이 한식 미장공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벽치기와 동시에 미장이 잘 붙게 면을 거칠게 엠보싱 해준다. 엠보싱 해준다. 이거는 말하자면 초벽을 쳐놓고 그 다음에 초벽을 친 혀쪽 말고 이쪽 안쪽이죠. 안쪽에 나중에 미장을 재벌 하고 정보를 해야 될 테니까 그 미장을 칠 때 잘 붙도록 맨드링 하면 잘 안 붙으니까 거기다가 빗자루나 막 그러면 집 같은 걸로 미장을 한 다음에 쫙 밀어주게 되면은 거칠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장할 때 잘 붙어가지고 미장하기 좋다는 겁니다. 초백치기는 초백치기 이후에 2일에서 7일 경과 후, 2일은 바짝 마른 여름날 같은 경우는 2일만 하면 다 마르겠죠. 7일 같은 경우는 날 상태가 안 좋은 날, 보통 한 5일 정도 하면 될 겁니다. 5일 정도 경과 후에 덧매김을 하고 고름질을 하고 재벌을 하고 정벌 순서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초백을 치고 덧매김은 대부분 생략하고 고름질과 동시에 정벌 마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보통이다. 이것은 뭐냐면 한식 미장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인건비를 줄이고 일천에는 양을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해서 고름질과 동시에 정벌 마감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원래는 고름질을 미리 해놔야 되는데 고름질을 미리 하면 다시 사람이 그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갔을 때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발음, 흙 플러스 모래 또는 마사토 혼합 하는 것을 적당한 두께로 수평지게 하는 게 바로 제사발음이다.
제사 발음, 회사 발음. 회사 발음은 회, 일회, 모래, 삼으로 반죽하여 재벌에 사용한다. 적당한 두께로 수평지게 하는 것이다. 회 발음, 회 발음은 3mm 이내로 얇게 정벌로 식용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론은 대충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실습입니다. 교재 준비는 상주 임원목공소에 가서 목재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구들장 이론교육 현장입니다. 구들교육 실습장 만들기. 한식 미장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곧 있을 문화재 수리기능자 시험에 대비하여 전라도와 강원도 쪽에서 응시 예정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외역기도 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 미장공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초벽치기용 흙이기기는 실제로 한식 미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벽치기 뒤쪽에서 봤을 때 뱀혀가 내밀듯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죠. 오늘 문화재 수리기능인 양성자 과정 온돌공 이론과 실습교육장에서 교육생으로 참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좋은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